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 또 간밤 증시가 예. 모두 다 올랐습니다. 소장님 오시는 날마다 시장이 좀 잘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무슨 마이다스의 손인가요? 마이다스의 몸은 아닐 테고 마이다스의 손으로 하겠습니다. 네. 또 더군다나 수요일이 또 참 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너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또 수요일 날 특히 이데일리 방송과 함께 좀 이 주 중반에 네. 증시가 그래도 이게 좀 올라가는 네. 주가가 올라가는 뭐 나쁘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저 네. 시장이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건데 엔비디아가 또 간밤에 네. 7% 넘게 급등했고 그렇죠. 이 엔비디아는 사실 저희 굿모닝 세븐에서 지난해부터 뭐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뭐 거의 200달러에서 시작한 주가가 지금 900달러입니다. 그런 거 뭐 한두 종목이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2년 만에 그렇게 됐든 5년 만에 그렇게 됐든 항상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죠. 물론 운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데일리 TV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기 하고 이러면은 그런 눈이 생긴다는 거 그런 종목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눈이 생긴다는 것도 맞아요. 그 부분이 우리 이데일리 TV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엔비디아는 정말 올해는 MB는 D하고 D하는 MB다. 작년에는 뭐 2차는 전지고 전지는 2차다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올해는 어쨌거나 AI 반도체예요. 또 HBM이고 그죠. 뭐 바이오도 제약도 아직 그렇게 신통치는 않거든요. 그럼 결국 올라갈 성장주는 꿈틀거림은 AI 반도체 쪽일 수밖에 없다. 수요가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신장하는 수요가 있으면서 또 기대가치도 있고 밸류에이션도 있고 바로 펀더멘털도 있고 그런 쪽이 다 종합된 쪽이 AI 반도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캐서 금이 나오든 아니면 원유가 나오든 그 길을 결국 우리는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종목이 산업이 섹터가 바로 AI고 반도체고 AI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올해는 주목하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아니 고물가에 뭐 또 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죠. 개인 PC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버용 PC는 계속해서 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센터죠. 이런 서버 센터 AI 반도체 특히 이제 호프 100 이게 계속 잘 나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용 반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OTT를 보든 방송 미디어 환경에서 계속 이건 그죠. 정말 기업들이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장 공간이 됐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초기 시장에 약 90% 독식을 하는 거예요.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때는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가 ARM까지도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좀 댄스를 맞았죠. 미국도 그렇죠. 아이 그까지는 좀 심해. 우리도 뭐 삼성이나 기업들도 좀 반대를 하고 나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중단이 됐습니다만 그만큼 엔비디아의 열풍은 당분간 떠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반해서 나가는 SK하이닉스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SK하이닉스와 함께 가는 또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결국 우린 체인입니다.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이런 밸류 체인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보시는 시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챗GPT를 개발한 샘 알트먼 우리나라에도 방한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윤 대통령도 만났나요?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는데 AI 반도체의 병목 문제 너무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게 좀 공급이 좀 원활치 않다. 그러면서 지금 무려 9,240조 원에 약 7조 달러 정도 됩니다. 투자금 모금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MS도 나서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일론 머스크가 처음 최초 아이디어를 또 세우기 시작한 바로 이게 오픈 AI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미국 주식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AI 관련 특정 종목들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편중이 돼 있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집중이 돼 있다. 왜? 이게 잘못됐느냐라기보다는 결국 이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도 견인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AI는 반도체고 반도체는 AI.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CES에서도 AI 온 디바이스가 뭐 대단했죠. 이번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여기도 지금 다섯 개의 트렌드가 들어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AI고 반도체예요.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시장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더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그러니까요. 다섯 개의 트렌드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다른 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오늘 여러분들이 쏠쏠한 팁을 가져가시는데 결국은 자, 5G, 우리가 LTE에서 롱텀 에볼루션에서 지금 5G로 넘어왔는데 결국 삼성도 계속 이야기하는 이재용 회장도 이야기하는 건 6G로 넘어가야 된다. 6G로 넘어가려면 또 반도체들이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입니다. 지금 6G로 주요 빅테크 통신업체들이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 동맹이죠. 제휴관계죠. 이것도 우리에게는 6G에 대해서 주목을 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폼팩트입니다. 폼팩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웨어러블 이런 스마트 기능이 우리가 착용할 수 있고 장착할 수 있는 대로 넘어가는 게 폼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것이 이 스마트 워치는 우리가 압니다. 애플도 그렇고 갤럭시도 스마트 링. 맞아요. 스마트 링이 반지의 제왕이에요. 안정은 아닙니다. 아니 딱 봤더니 반지에서 뭐 표시가 돼. 이 조그만 모니터에서. 이게 그리고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바이오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거기다가 안경까지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웨어러블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모바일 기능, 이런 또 기능들이 순식간에 가능해지는 그런 환경, 빠른 속도로 6G까지, 폼팩트까지. 여기에 뭐냐면 결국 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모빌리티입니다. 전기차가 됐든 UAM, 저 도심 항공 모빌리티죠. 이게 계속해서 도심 urban air mobility, UAM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5대 트렌드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물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그렇지만 바이오 쪽은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이오나 제약 쪽이 꿈틀거리기보다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코로나 국면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이제 회복 단계입니다. 공급망이 다시 이제 가속화되고 보완이 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5대 트렌드 안에도 AI와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제 외가 5대 트렌드를 소개를 해드리냐면 AI하고 반도체하고 너무 좀 버블 현상도 있지 않느냐. 올라갈 만큼 올라갔지 않았냐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말씀드렸던 대로 또 주목할 것이 6G, 폼팩트, 그리고 또 전기차 이런 모빌리티 이런 쪽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MWC에서 나왔던 이러한 키워드들은 사실 최근 우리 시장을 끌고 나가는 또 섹터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AI, 그리고 6G, 폼팩터, 모빌리티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또 엔비디아가 이러한 측면에서 잘 가기도 했지만은 그 후발주자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암홀딩스, 맞습니다. ARM.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우리가 직접 ARM에 투자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극소수겠죠. 그렇다면 ARM과 관련 있는 우리 산업은 뭔가, 우리 기업은 뭔가 이런 밸류체인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추적을 해서 그렇죠.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ARM이 잘 나가면 사실상 또 관련 기업들도 국내 기업들도 잘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반도체 슬개 자산 IP입니다, 여러분들. IP 최강자로 꼽히는 기업이 이 바로 설계 업체가 ARM, ARM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가 잘 나갈 때 우리가 ARM까지 사버릴까? 그러면 완전히 이제 독점적인 위치에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도까지 했을 정도의 기업이 바로 ARM인데 ARM이 누구의 품에 갔냐면 바로 손정희 한국계입니다. 우리 손정희 이 회장에게
사실은 ARM이 이제 품에 손정희 회장 품에 안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이 AP 설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ARM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퀄컴이나 하웨이까지 중국의 고객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스마트폰의 AP 말씀드렸죠. 90% 이상 설계를 하는 것이 ARM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또 이제 좀 분산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는 ARM을 전격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대체할 회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는 엔비디아가 너무 좀 이제는 과열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런 현상이 왜 지난해 우리도 에코는 프로고 프로는 에코고 아니면 BM이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엔비디아가 좀 너무 나갔다. 그러면은 ARM과 관련 있는 국내 밸류체인은 뭐다? 이런 접근이 필요한 것이겠죠. 아무래도 한 기업에만 투자를 집중하다 보면은 그 수익률이 또 그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뭐 AI가 발전되고 또 모빌리티가 앞으로 더 발전되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전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네트워크가 없어도 그렇다지만 그래도 전력은 필요하죠. 왜?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로 휴대폰에서 모바일폰에서 가동되는 온 디바이스 AI 기능. 그러니까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면 전력은 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저전력에서 관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요즘에 전자제품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모니터가 오히려 더 전기 사용량이 부쩍 더 늘어났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제는 동력 차원이 아니라 이 에너지 사용 차원에서 전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굽니까?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마저도 지금 이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내년에 어떡하냐. 이 사용량이 급증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상에 요즘에는 AI 반도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PU입니다. 클라우드 서버보다도 4배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고전력 기반이 필요한 상황인데 암호화폐를 채굴할 때도 이 전력 소비량은 늘어날 수밖에 채굴이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컴퓨터를 동원해서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그 주변에 이럴 정도로 뜨거운 정도 열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엄청난 전력을 소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맥킨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죠. 여기에서도 분석이 나오는 것이 데이터 센터의 전기량이 2030년 가면은 32기가와트인가요? 2배 정도, 36기가와트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보니까는 전 세계적인 좀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함께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전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최근에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전력주들은 사실 또 실적주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도 짚고 갈 텐데 전력 설비 산업 쪽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우리 시설이 또 반도체가 뭐든지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전선 없이 가능한가요? 전력 없이 뭐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스튜디오도 불이 꺼지면 어떡해요? 화면이 꺼지면 어떡해요? 카메라가 작동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결국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 LS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이런 밸류체인의 개념을 보다 더 좀 견고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I 반도체만 생각했지 이게 그럼 HBM도 서버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다 그럼 데이터 센터는 전력 사용 안 하는 전기 안 꼽아도 되는 저절로 들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연결해서 결과적으로는 AI 반도체의 전력 소모량이 4배 정도 된다면 결국 전력 설비 기반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든 등장 안 하는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머스크.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하고 동갑이에요. 마동석
일론 머스크 저하고 동갑입니다. 내년부터 이런 얘기는 왜 하죠? 전기 변압기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 머스크의 설명이 예측이 맞아떨어지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비트코인 뭐 좀 내려갈 것 같다. 이거 좀 그렇다면 심지어 테슬라 주가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내려간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는 미국의 LA 전력국에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죠. 더 수출해 주세요. 더 수출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 수주량이 수주 누적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재룡전기입니다. 최고가 여러분들. 또 경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자칫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재룡전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분들이 가끔 이름 보고 에이 뭐 좀 이름이 그렇네. 재룡입니다. 네, 올해 용어인데 미국의 배전 부족 현상으로 계속해서 관련지에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재룡전기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S도 사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LS는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최은행크는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L자 들어간 기업 주목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L자 들어간 기업 중에 롯데도 있습니다만 또 대표적인 게 LS, LX 이런 기업들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결국 LX는 원료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2차 전지 우리가 이 원료하고 이야기할 때 LX 얘기하면 그 LS는 뭐냐면 LS는 사실은 LGGS 기업으로부터 이제 뿌리가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집안입니다. 근데 LS가 결국은 뭐냐면 전선이에요. 어디든 전선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기가 무선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가 늘어난다, 건물을 짓는다,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는 전 세계 탑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탑 수준입니다. 전세 해저 케이블을 안 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륙과 대륙 지금 인터넷도 다 연결돼 있는 이런 사이 무선으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LS가 하는 사업마다 왜 잘 나가느냐? 손자 회사들이 잘 나가. 손자 회사들이 어떤 회사죠? 계열사의 계열사가 손자 회사입니다. 근데 LS 전선 아시아 여러분들 회사 이름에 지역 들어간 거 주목 좀 하셔야 돼요. LS 전선 아시아. 아시아에 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LS 머티리얼즈. 근데 이게 왜? 베트남이 지금 정말 무한대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베트남에 떡하니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이 LS 전선 베트남으로 너무 노골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한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가 지금 2031년부터 2050년까지 투자 규모가 600조 원 이상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 이 전력 산업이에요. 이른바 전력 8차 전력 개발 계획 투자를 본격화합니다. 이제 곳곳에 베트남 하롱베이, 이제 뭐 다낭, 그다음에 호치민, 하노이 다 들어가요. 이런 거에 신짜오 전략이죠. 여기에 LS가 적극적으로 물론 LS는 지주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동석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동갑인 우리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